반갑습니다.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오늘은 전국체전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전국체육대회 들어보셨나요? 전국체전. 그냥 저는 전국체전이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체육대회 하나보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고 사실 전국체전에 대해서 그렇게 빠삭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실 저는 그렇게 체육에 관심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 정도나 좀 보고요. 아시안게임 뭐 이런 것들만 좀 평창올림픽 뭐 그런 것들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금메달 따는 것만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체전의 역사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일단은요. 전국체전이라는 거는 원래 용어는 전국체육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한 건데 전국체전이요. 올해가 2019년 올해가 무려 100회가 됐다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100회가 됐다라는 거는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거든요. 그러면 전국체전도 100회가 됐다라는 건 거의 그 시기부터 시작을 했겠구나. 전국체전의 역사도 참 길다는 거를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아 이거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아 그게 전국체전의 시작이었구나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또 전국체전 100주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의 이런 역사를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국체전 100회가 되었고 또 올해는 서울에서 100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전국체전의 역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국체전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육이라는 근대적 개념의 체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뭐 예로부터 잘했던 게 씨름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스포츠가 뭐 있을까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막 궁을 이렇게 한다던가 우리나라 옛날부터 양궁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부터 이제 양궁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주 옛날 분들이 양궁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 최소 일제강점기 때나 그런 구한말 시기 같죠. 지금 한복을 입고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주몽의 후예로 양궁으로는 거의 1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우리가 알았던 이런 스포츠들은 있긴 했었는데 체육이라는 개념은 조금 근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체육의 개념은 도대체 언제부터 자리를 잡았는가? 그전에는 체육이라기보다는 씨름하고 민족운동? 뭐 요 정도? 이제 그냥 고유의 풍습, 널뛰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움직임 뭐 이런 거였는데 근대적인 체육의 개념은 언제부터 도입이 됐냐면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있어서 시끄러웠고 갑오개혁이 있었던 1894년에 바로 체육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근대적인 체육, 약간 서양적인 그런 체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바로 그 시기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야구, 축구, 배구 이런 식의 근대적인 체육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게 바로 야구였죠. 여러분 YMCA 야구단 들어보셨나요? 자 그때 당시에 야구단 옛날 일제강점기 때 야구단을 보여드리면 그래도 멋있죠. 근데 요거는 조금 나중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야구단이 처음 결성이 됐었고 YMCA 야구단에서 처음 전국체전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때 당시에 보면은 1919년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우리나라 내 조선 내 그런 체육을 좀 이렇게 스포츠 근대 스포츠를 보급하고 좀 관리하려고 조선체육협회를 일본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우리의 체육을 왜 일본 사람들이 만들고 간섭하냐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항해서 이제 1919년 뭔가 이런 독립선언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도쿄 청년들과 그리고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런 황성 기독 청년회라고 YMCA 단체가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YMCA 야구단 들어보셨죠? 야구를 처음 이제 시작했던 게 YMCA 야구단이었는데 그 YMCA 야구단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좀 자주적인 체육대회를 만들자. 일본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주적으로 하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국체전의 첫 시작은요. 좀 일본에 대한 저항정신, 약간 민족의식의 표출로 그런 저항체육이었다라는 거죠. 체육을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금지했던 우리끼리의 그런 대회를 여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환으로 체육대회를 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요.
1920년 배재고보에서 배재고등학교 야구장의 그 운동장에서 야구대회, 전조선 야구대회를 했던 게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사진을 볼 수 있죠. 짜잔, 정말 제가 고화질로 구해봤는데요. 이게 첫 번째 야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시구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그래도 나름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구인데요. 바로 이상재 선생님이 시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정말 옛날스러운 시구죠. 하지만 그래도 야구모자는 챙기셨어요. 센스. 하얀 두루마기에 하얀색 야구모자를 써주는 센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시구이며 최초의 전국체전의 시초이며 이제 이렇게 유명한 이제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YMCA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야구대회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룰이라던가 이런 근대 체육의 그런 틀이 잡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서양 그런 기독교 YMCA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시작은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룰에 대한 정립이 사실 없었습니다. 1회이기도 했고 많이 어설펐겠죠. 그래서 이게 룰에 대해서도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한테 배웠던 그런 룰도 있었고 또 서양에서 들어온 룰도 있었고 여러분 이렇게 스포츠가요 뭐 베이스볼, 뭐 사커, 뭐 미식축구 이런 식으로 룰이 다 조금씩 다른 것처럼 일본에서 들어온 야구와 그리고 이제 직접 미국에서 들어온 야구랑 약간 룰이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 부딪혀서 결국 1회 야구 대회는 승패를 가리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우여곡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야구하면 우리가 야구를 구경할 때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뭡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야구를 잘 알진 못하지만 역시 싸움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벤치 클리어링 할 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이거 보크 맞다고 막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룰의 정립이라던가 약간 근대 스포츠에 대한 그런 약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딱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사실. 싸우기도 했고, 이거 반칙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승패를 가리지 못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초반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1920년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가 전국체전의 시초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정말 이렇게 단일 종목, 야구, 축구 따로따로 경기를 했다라는 거죠. 전국체전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전국 이렇게 대회로 여러 이렇게 경기를 같이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는요. 뭐랄까 이렇게 단일 종목별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많은 스포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 조선체육대회가 이렇게 걸었던 그 정신이 뭐가 있냐면 국민들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건민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새롭게 깨우치는 신민이라는 이름도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체육회는 뭔가 일본의 대항에서 좀 저항정신을 표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체육에 우리가 이제 좀 이기자. 우리도 한번 야구를 일본만큼 해보자. 뭐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거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나 둘씩 겪으면서 자리를 잡아서요 1925년에는 조금 이렇게 종합경기대회가 나타나게 되죠. 1925년 종합경기대회. 종합경기대회는 어떤 식으로 개최가 됐냐면 당시에 여러분 동대문 운동장 아시죠? 동대문 운동장 지금 이렇게 지금은 동대문 운동장 이렇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원이 돼서 문화공원처럼 됐잖아요. 이 동대문 운동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경성 운동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런 종합 경기장이죠. 경성 운동장이 1925년에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종합 경기대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일본이 신궁대회를 주최를 했어요. 근데 이건 조선 신궁 경기대회는 일본이 주최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해서 1934년에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전조선 종합경기대회를 1934년에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25년부터 이제 34년까지 이렇게 좀 본격적인 전국체전의 틀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좀 이렇게 좀 일제강점기 때 많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좀 체육이라는 것을 우리의 체육정신, 우리의 그런 전국체전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어가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1938년에 일본이 강제로 조선체육협회라는 게 통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런 이제 조선체육회를 니네 일본 거랑
왜 단체가 두 개야? 합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제 통합되면서 조선체육회는 이제 이렇게 우리 조선체육회와 조선체육협회가 이제 강제 통합을 하면서 결국에는 해체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강점기 1940년이 되면은 일본이 한창 태평양 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고 엄청나게 막 이런 핍박이 심했을 때 시기잖아요. 그래서 1940년대 그때에는 우리가 뭐 체육을 뭐 신경 쓸 그런 시기가 아니었죠. 막 공출에다가 막 우리가 강제징용, 강제징병을 당했던 시기잖아요. 1940년대까지도 제대로 된 대회를 열지 못하다가 이제 광복이 됐습니다. 1945년에 광복이 되고 나서는 다시 우리 이 조선체육대회가 부활을 하게 되죠. 자, 다시 이렇게 조선체육협회가 부활을 하고 이제 1945년 광복과 함께 그해 11월에 조선체육대회가 부활을 하고 우리의 체육대회를 다시 명맥을 이어가야 된다고 해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제대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체전의 역사는 끊어질 수도 있겠죠. 26회 전국체육대회가요. 광복 이후에 26회를 제대로 열게 되는데 이때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26회 전국체육대회의 기수를 맡은 여기 울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송기정 선수입니다. 여러분 송기정 선수 일장기를 걸고 마라톤대회 나갔던 그런 사진 많이 보셨죠? 우리가 진짜 마라톤으로 큰 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태극기로 달고 못 갔던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송기정 선수에게 태극기는 더욱더 큰 의미였을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기수를 맡았지만 진짜 송기정 선수에게 펑펑 울고 있는 26회 사진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 체육,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그런 전국체전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선 1946년에 이 대회 명칭을 조선올림픽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올림픽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어서 1948년은 29회 대회부터 지금의 명칭인 전국체육대회를 29회부터 1948년 29회부터 이제 그렇게 명칭을 한 거고 그리고 1950년에 결국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31회가 제대로 못했어요. 중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전국체전도 한 번에 막 모여서 하는 것보다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기 대회를 했었는데 한국전쟁 때문에 멈추게 됐고 1951년에 전쟁 중에서도 불구하고 32회 대회를 광주에서 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서 좀 옛날에 그런 사진들을 몇 개 보여드리면 100년 전에 조선체육회의 그런 이렇게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아주 1회 사진이고 여기서는 44회 사진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체육대회 44회 이런 식으로 국기를 들고 등장하는 사진들이 있죠. 막 흑백 사진. 자,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보면 1955년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5년이 제36회 전국체전인데요. 36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우리가 이제 성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올림픽 때도 올림픽의 꽃은 성화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주로 어디서부터 열리냐면은 만이산에서부터 봉화를 시작을 합니다. 만이산 성화. 그래서 여기 만이산에 봉화대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찍은 사진인데 만이산 봉화대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성화를 시작을 해가지고 전국체전이 하는 장소로 옮겨서 봉화를 합니다. 올림픽도 이 봉화봉송이 유명한 것처럼 전국체전도 만이산 첨성대로부터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전국체전 하는 장소로 옮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뭐 도에서 봉화했던 사진들을 옛날 걸 보여드리면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봉화봉송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옮겨주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자료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955년 제36회부터 성화가 등장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36회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는요 또 중요한 게 제50회 대회부터 50회 대회 보여드릴게요. 자 50회 대회인데 이게 50회 대회인데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이때부터는요 50회는 이때는 북한 사람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북 5도에 그런 선수들도 참여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체육이라는 것이 체육대회라는 게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또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올림픽에는 북한 선수들이 같이 출전해서 한 팀을 이루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국체전도 50회 때는 이북 5도에 북한 선수들도 이렇게 참여를 했다라는 게 또 의의가 있겠죠. 뭔가 이렇게 좀 통일에 대한 염원도 나타내기도 하고 평화, 화합의 미래를 제50회부터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970년대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태릉 선수촌 생기죠. 저 태릉 선수촌 쪽에 많이 갔었거든요. 거기 태릉갈비가 유명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많이 갔었는데 1970년에 태릉에 수영장이 생깁니다. 국제 수영장이 생겼고요. 거기 이제 개장이 되면서 제51회부터는 하계 대회랑 추계 대회를 나눠 가지고 수영 대회, 조정 대회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1972년에 53회부터는 초등학교부와 그리고 중학교부를 좀 분리해 가지고 전국 소년 체육 대회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는 체육의 급발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8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되고 아시안게임에 참여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70년대까지는 먹고 사느라 바빴어요. 그러니까 체육에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메달을 따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못 썼는데 8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국제대회,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국체전은 그런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등용문이 된 거죠. 그래서 전국체전이 그래서 중요해진 거야. 이번 전국체전에서 내가 우승을 해야지만 내가 이제 국가대표로 발탁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전국체전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80년대부터 조금씩 발전을 합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저도 희미하게만 생각이 나요. 호돌이, 그죠? 서울올림픽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은 진짜 의미가 있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했다라는 거. 외국에서도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는요, 6.25 전쟁 이후로는 유니세프로부터 진짜 이렇게 기부받고 정말 빈민국가, 난민국가 이렇게 취급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50년대만 하더라도 그랬던 나라가 불과 정말 30몇 년이 지나고 나서 1988년 이렇게 올림픽을 개최했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정말 30년 동안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급성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놀란 부분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지원받던 나라에서 불과 30년 이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이제 OECD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국가가 됐다라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저렇게 호돌이 올림픽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좀 스포츠 강국이 됐죠. 우리가 86년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했고요. 88 서울올림픽에서 몇 위를 했습니까? 4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최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4위라는 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국제적으로 체육 선진국에 가담을 하게 됐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 정신이 있습니까? 근성, 헝그리 정신.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뭐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라던가 진짜 그 선수들 정말 삐쩍 말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체력적으로는 외국인들 막 흑인들이라던가 서양에 막 키 큰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우리가 다 이길 정도로 근성이 있는 체육 정신을 또 보여줬죠 우리나라가. 이러면서 이제 정말 수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전국체전에서 우승했던 분들이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메달리스트가 되는 그런 식으로 수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전국체전에서. 그리고 나서요 이제 제76회부터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최를 해서 이제 이때 당시가 또 지방자치제도 이제 지방자치 그 지역은 그 지역이 다스리자 해서 지방자치제를 되게 활성화했던 시기에 전국체전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6년에 제77회 전국체전에서는요 최초로 이런 마스코트를 만들게 되는데 인터넷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달곰이 마스코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서울시에서 받은 희귀 자료에서 드디어 달곰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달곰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가슴에 반달곰을 그리고 있는 달곰이가 바로 7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이제 강원도에서 개최를 한 거죠. 이때 처음으로 달곰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이제 마스코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1997년 그 78회 울산광역시에서 이제 참여하면서 16개가 이제 16개 그냥 광역시가 참여하게 되고 지금은 현재 17개가 참여를 하게 되고 거의 2만 명이 참여를 하죠.
역대 그 전국체전 중에서 그래도 좀 정말 규모가 컸던 걸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제주도가 아닌가 싶어요. 이때가 제주도가 이제 1998년 제주 전국체전이 2만여 명이 진짜 참여를 했고, 이때 올림픽 10주년을 기리는 1998년 전국제주체전이 좀 크게 이제 개최를 했고요. 뭐 그래도 뭐 그 뒤로는 뭐 2003년 84회 전국체전, 그리고 이제 2003년 10월 10일부터 이제 경기도가 1위를 했고, 뭐 그 뒤로 어쨌든 17개의 이제 광역시가 참여를 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틀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전국체전은요, 아시안 게임이 있다던가 올림픽 대회가 겹칠 때는 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1회부터 정말 1920년 1회부터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쭉쭉 이어진 결과 올해가 100회라는 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요, 1회가 바로 서울 배재고보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배재고등학교. 지금 100회도 역시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열렸던 서울에서 100회가 열린다라는 게 또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100회 전국체전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크게 열릴 것 같은데요. 바로 10월 4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경기도 많이 보러 가시고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100회 마스코트는요, 해띠랑 해운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태죠. 해태 생김새를 보니까 해띠랑 해운인데요. 해띠랑 해운이는 좀 의미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해띠랑 해운이는 이제 장애인 이런 체육대회도 상징하고 있고, 해띠와 해운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캐릭터가 있습니다. 마스코트고 100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여러분 10월 10일까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경기도 꼭 찾아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100년 동안 무고한 역사와 함께 같이 온 전국체육대회,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말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1920년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100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전국체육대회는 그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스포츠 정신이 이어진 거잖아요. 전국체육대회는 지금도 여기서 이제 국가대표가 많이 발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활성화를 또 돕고 있고요.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100회 전국체육대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